해양 폐기물이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는 실태,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미 해양 폐기물로 꽉 차있는 재활용 공작에 폐기물이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재활용 공작은 제멋대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입구 쪽 폐기물은 비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깊숙한 곳의 폐기물은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법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불편하다는 게 법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야적을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다 푸는 거죠. 이쪽은 안 덮어져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덮어야 될거 아니냐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럼 또 빗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창고 안은 선별 장비와 폐기물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고 창고 밖에도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 폐기물 더미 사이로 풀이 돋아날 정도입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공장으로 가져와야 했던 그물과 부표 등 해양 폐기물들이 광주 도심에 야적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작업 편의를 내세워 합리화합니다. 여수에서 그럼 거기까지 그냥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곧바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실업을 장 그랬어요. 거기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와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어찌된 일인지 시정 요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니까. 1년을 이걸 전부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이거 하루아침 다못 되네요.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왔던 이 업체는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500톤 넘는 해양 폐기물 처리권을 또 따내서 작업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